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사랑스러운 홍이형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귀엽고 깜찍한 덩치가 뭐가 있을까요? 잠 못 드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불면증, 이브닝콜 이런 게 떠올립니다. 이어서 하트도 한번 날려주실까요? 손하트. 네, 손하트. 귀엽고 깜찍한 홍이형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세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전에도 다양한 작품을 해보고 지금 다시 2년 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한 작품밖에 해보지 못했고 지금에서야 이제야 두 번째 작품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못해본 것만도 못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던 것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이름 하에 너무 무서운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심지어 그때는 학생 역할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취중생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더 부담감으로 와닿았었는데 감독님부터 이제 수많은 선배님 분들 그리고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추는 배우분들이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 스태프분들도 잘하고 있다 너 되게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응원의 말을 들으면서 되게 이영이도 세정이도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연기라든지 전체적인 마음의 밸런스라든지 좀 안정기를 찾을 수 있었던 중요한 드라마가 저한테 됐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드라마. 중요한 드라마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사실 음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드라마라서 더 뭔가 이끌림을 느꼈던 것도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팀파니스트라는 게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직업이라서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그 너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영상을 보자마자 되게 매료됐어요. 너무 매력있게 그 음악을 즐기면서 함께 막 음악을 지휘자처럼 지휘해가고 같이 음악을 이끌어나가는 그 팀파니스트의 모습을 보는데 막 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욱더 이 드라마로 아 물론 연기로서의 성장을 보여드리면 더 좋지만 팀파니스트로서의 빛나는 모습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게 돼서 아 팀파니스트처럼 보일 수 있는 팀파니 연주 실력도 적당히 겸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 2회 정도 계속 꾸준히 이제 레슨. 레슨도 받고 아마 다 레슨 받으셨을 거예요. 레슨도 받고 이제 곡 또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확실히 전문가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열정만큼은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